슈퍼리그 시즌2 4강전 그 두 번째 경기 마이티 대 TNL의 대결입니다. 이번 시즌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4강에 진출한 TNL. 핵체력 3%만을 남겨두고 방어에 성공하는 등 그 근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마이티. 마이티는 슈퍼리그에 도전한 이후 처음으로 4강 진출에 성공했고 TNL은 언제나 슈퍼리그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마이티가 창단된 이래로 예선 탈락 그리고 8강 탈락 이렇게 되면서 4강을 한 번도 못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강을 가게 돼서 진짜 어느 때보다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기쁘진 않아요. 그냥 다음 경기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에요. 마이티는 자신들의 강점으로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꼽았고요. TNL은 흔들리더라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거 위주로 쓰고 못하는 거는 어떤 걸 못하는지 알기에 무리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을 내는데 결과를 중시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섯 명 전부 서로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에 멘탈이 깨지지가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 얘라면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긴장을 안 하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다섯 명이.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마이티의 팀장인 짱 선수는 이번 시즌 전사에서 지원가로 포지션을 바꿨는데요. 감독님이 포지션 변경을 권유하셨어요. 너는 전사보다 지원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고 바꾸게 됐는데 전사했을 때 확실히 그때보다 더 지금 성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였던 것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잘 맞는 포지션 간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원과 경쟁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재현이가 그냥 일반 지원가가 아니라 메리데이랑 이스타의 타이거랑 비교해봐도 현재 없는 거의 탑급이기 때문에 지원과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인 것 같아요. 지난 시즌 두 팀은 4강 진출을 놓고 8강에서 맞붙었었는데요. 당시 TNL이 3-0으로 상대를 물리쳤었고 마이티는 4강 진출이 좌절됐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TNL은 확실히 계속해서 다섯 명이서 맞춰왔던 그 팀워크가 최고의 무기가 아닐까. 시즌 초에 약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무시하지만 시즌 말에는 항상 TNL이 결승전까지 가 있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그게 오랫동안 서로 맞춰온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점을 좀 찾는 중인데 그나마 꿈다면 영웅폭이 방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좁진 않지만 모든 걸 다 쓸 정도는 아닌 그런 정도라고 생각해요. 마이티는 TNL의 팀워크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TNL은 마이티의 전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마이티한테 가장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건 뱀픽적인 부분이고요. 준영이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뱀픽을 자주 들고 있기 때문에 약점은 저번 시즌에도 그렇고 한 번 무너지면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게 약점인 것 같으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탱커랑 서브탱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마이티랑 대회 잘 안 만나서 모르겠긴 한데 한 명 한 명 멤버로 놓고 보면 마이티가 가장 약해요. 저희는 땡큐죠. 저희야 이제 저희를 견제 안 해주면 지금처럼 이제 다들 저희 못한다고 8강 때부터 로망이랑 레이브도 그렇게 하다가 저희한테 손코 다쳤는데 4강이라고 다를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신경 안 쓰면 저희는 고맙게 준비하다가 하나하나 쓰러뜨리고 결승 티켓 저희가 채가면 되죠.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은 두 팀. 사실 이 두 팀은 서로 많은 도움을 주고받았고 친분도 깊은 편인데요. 하지만 승부 앞에서 양보란 절대 없습니다. 서로 연습 경기 도와주고 이러는 건 고맙지만 역시 저희도 4강까지 올라온 이상 욕심 좀 내보려고 합니다. 서로 좋은 경기하고 이번에 저희가 한번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마이티 정말 오래된 선수들 모여있고 정말 친한 팀이긴 한데 도와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스스로 노력해서 한번 잘 올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즌 8강에 이어 이번 시즌 4강에서 재회하게 된 두 팀. 과연 어떤 팀이 승자전으로 지탱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마이티 대 TNL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4강 첫 번째 경기 이어서 두 번째 경기입니다. TNL과 마이티, 마이티와 TNL의 대결이죠. 4강 한축자리를 MVP 플래그 먼저 승자리고 승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두 번째 주인공이 누가 될지 마이티와 TNL의 경기인데요. 마이티는 TNL 때문에 발목 잡히면서 4강부터에도 못 올랐다가 이번 시즌 승리 따내고 이 기회를 얻어냈죠. 지난번보다 더 나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마이티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네. 시작 전에 감독님과 좀 대화를 나눠보니까 우리 선수들 무대 체질이다. 무대에서 실력 보여줄 것이다. 그렇죠. 오늘 기대해달라. 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상당히 이 패기 넘치는 팀이 마이티입니다. 기세가 꺾이면요 올라갈 수 없거든요. 이번 경기 마이티에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뭐 승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사실 마이티가 좋게 얘기하면 밸런스가 잘 잡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쁘게 하면은 색깔이 없어요. 네. 한타 운영도 전부 나쁘지 않은데 뚜렷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오늘 TNA 상대로 승리하면서 그 무기를 달고 닦아야죠. 네,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보다도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3대0, 3대0 승부를 만들어내면서 4강에 안착한 TNA이에요. 포지션 변경 이후에 더욱더 강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맞붙을 상대는 MVP 블랙이에요. 네, 뭐 TNA는 사실 항상 MVP 블랙을 제외하고는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모습이었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TNA는 항상 좀 4강에서 시작할 때 패자전으로 내려가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패치전에 약하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오늘 TNL은 뭐 마이티도 마이티지만 본인들의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는 그런 숙제도 함께 떠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린 문제점들을 지금 잡아내면서 더욱 강한 팀으로 도약하고 있는 TNL. 그리고 도전자 마이티의 대결입니다. 오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티 팽뚜뚜 콩짱 조커. 팽뚜뚜 콩짱 조커. 네. 이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라인업 네. 기가 막히죠. 이 마이티도 포지션 변경에 성공한 팀 중에 하나인데 오늘 TNL 상대로 사실 이제는 검증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중에 조커 짱! 전사와 지원과 짱 선수는 재현 선수 상대로 내가 더 보여주겠다 이런 모습 한번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거기에 팽 선수와 뚜뚜 선수의 집중력도 지난 경기 매우 좋았어요. 네, 그렇죠. 뭐 팽 선수는 이제 특히 이제 어린 나이를 무기로 삼아서 좋은 피지컬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에이스 역할을 잘 맡아줘야 됩니다. 네, 키플레이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 선수입니다. 소냐 스랄 잡아서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소냐의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 반면에 스랄로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소냐 오늘 소냐를 가져가서 팽 선수가 캐리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블랙을 만나서 좀 패배를 했을 뿐 남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이티예요. 네, 어제 사실 연습 경기도 보면은 마이티랑 블랙이랑 연습하고 템페스트랑 TNL이랑 연습했거든요. 제가 그 경기를 봤는데 팽 선수가 리치 선수 상대로 라인전에서 잘 버티더라고요. 네, 이런 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대회에서 직접 보여줘야죠. 네, 이어서 다음 선수는 콩 선수입니다. 운영의 마술사라는 별명을 좀 주고 싶은데 굉장히 운영적인 영웅들 잘 다루고요. 그리고 적재적소에서 한타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내비치는 콩 선수이기 때문에 오더 뭐 여러 가지로 어깨가 좀 무거워요. 네. 오늘 이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렇죠. 승리의 그 밑그림을 콩 선수가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뭐 큰 그림을 이제 잘 그리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의 마술사라는 또 그런 뭐 별명도 충분히 어울리는 선수인데요. 네. 이게 팀마다 사실 블랙의 교차 같은 선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콩 선수가 이번 시즌 그런 느낌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대회에서 뭐 자가라 폴스, 줄 이런 경험치에 딱 보여줘야죠. 네, 오늘 마이티 선수를 라인업 살펴봤고요. 이에 맞서는 강력한 결승 진출 후보 TNL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보다도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 세트 내리지 않고 올라갔죠. 바로 시무빙 선수. 그 웃는 모습만 봐도 시무빙이에요. 누가 왔다 이겠죠? 네, 이 눈이랑 입을 모아 보면은 우리 크무빙 선수가 다 알거든요. 네, 그만큼 좋은 저런 액션을 보기 위해서 경기에서 일단 이겨야죠. 예.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TNL 시무빙 SSC 노블레스 사이퍼 재현 선수예요. 모든 선수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서로를 믿는다. 누가 죽더라도 절대 그 부분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인터뷰에서 보여줬어요. 오늘 경기에서 그런 부분도 잘 만들어가면
TNL이 먼저 승자조에 가서 MVP 블랙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MVP 블랙을 꺾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뭐 선수들 모두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제 1인자였다가 블랙에게 1인자 자리를 내주고 전부 5명이 2인자 된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을 깨는 선수가 한 명 나와야 됩니다. 네, 이어서 키플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TNL의 눈여겨봐야 될 선수는 재현 선수예요. 모랄레스까지 승리 장식을 했습니다. 아, 여러 가지 지원과 영웅들을 가리지 않고 잘 다루는 재현. 오늘 그 키플레이어 뭐 선수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짱 선수를 참교육시킬 필요가 있어요. 네. 재현 선수, 그 어떠한 영웅을 해도 뭐 기본에 충실한 선수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지원가라는 게 좀 눈에 띄는 욕심이 있다면은 좀 어그로도 끌고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재현 선수는 뭐 그런 욕심이 없는 선수예요. 그냥 평온하게 뒤에서 네. 힐 주면서 너희가 할 거 해라, 나는 내가 할 거 힐 준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원가의 정석. 네, 지원가의 정석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이어서 다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노블레스네. 와, 신티안의 이번 시즌 행보가 무시무시하죠. 지질 않았습니다. 다 이겼어요. 아, 정해타하는 족장이 눈에 띕니다. 네, 무라딘이 정말 뭐 항상 1순위로 나오는 전사인데 노블레스를 정해타하는 족장을 선택을 해주면서 네.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항상 광란의 도안이 켰다 하면 대박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무라딘을 버렸어요. 네, 이게 원래 이제 무라딘을 이제 선호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이제 이 SCS 선수 폼이 또 오르면서 이니시를 기존에는 원래 이 노블레스 선수 혼자서 걸어줬거든요. 근데 뭐 아서스도 이제 버프가 되면서 SC 선수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뭐 타올리나 이런 좀 살짝 단단하지 않더라도 좋은 영웅들을 선택해주는 모습이죠. 네, 두 팀이 붙은 첫 번째 경기 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4강 두 번째 1세트 대결은 불죽 신단에 펼쳐집니다. 확실히 뭐 1세트부터 기싸움, 힘싸움 다 보여주겠다. 네, 응징자를 사이에 두고 이 신단을 확보하는 팀 확실히 유리한 전장인데 마이티 TNL 물러설 수 없거든요. 조합에서 확실하게 색깔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번 경기 어떤 뱀픽으로 경기를 장착하게 될지 1세트 경기 뱀픽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티 도전자 입장이거든요. 지난 시즌 TNL에게 발목 잡히면서 4강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승리 따내면서 4강기를 얻어냈죠. TNL의 선밴. 이게 이제 아까 인터뷰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마이티가 딱히 이제 견제되지 않는다고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게 색깔이 없는 거예요. 스타일. MRR 같은 경우에는 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전사라는 무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티는 이런 뚜렷할 만한 마이티만의 색깔이 없어요. 이런 스타일이 있어야만 TNL을 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첫 픽으로 줄 가져가는 TNL. 줄을 풀어준 건 일단 TNL이 TNL이 아니더라도 줄은 불교 신단에서 정말 좋은 카드거든요. 일단 운영적인 부분에서 앞서갈 수 있는 건 TNL. 그리고 저는 이 소냐를 어느 팀이 가져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줄은 주긴 했지만 소냐와 레가를 통해서 마이티는 팽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렇죠. 지금 마이티 소가네 조합 가져갑니다. 일단 뭐 마이티가 뭐 좋아하는 조합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TNL 같은 경우도 사실 줄을 뭐 SC 선수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스나이퍼 선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랄이나 뭐 제라톨 이런 영웅들도 등장할 수 있고 혹시 또 아서스가 또 등장할 수도 있겠네요. 네, SCS 선수가 예전부터 아서스 명성이 대단했어요. 아, 오늘 이 매치업에서 정말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아서스가 나오느냐. 그게 누구의 아서스냐? SCSC. 네. 나와만 준다면 그냥 뭐 경기가 지더라도 TNL은 일단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서스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리메이크 되고 좀 많이 졌어요. 아, 그렇죠. 이거시버리그에서. 그 이후로 이제 모습을 좀 감추었었는데 역시나 쓰라리 등장하네요. 네, 쓰라리와 그레임의 선택한 TNL. 최고의 팀이 되기 위해선 쓰라를 잘 다뤄야 된다는 거 네. 오늘 MVP 블랙이 보여줬죠. 그렇죠. 이 SCS 선수가 쓰라를 정말 선호하는 영웅 중에 하나지만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도 TNL 계속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에서 쓰라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겠고요. 네. 네, 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레가르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뭐 전사를 밴하는 것보다는 우서 밴하면서 그레이맨의 힘을 좀 약화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예, TN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쓰랄과 줄 가져오면서 사실 이 마이티에게 켈타스를 줬을 경우 좀 그레이메인이 힘들 수 있거든요. 예, TNL은 켈타스를 배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TNL이 그레이메인을 가져간 게 이 뚜뚜 선수가 그레이메인 승률이 좋아요. 이걸 또 가져가면서 뚜뚜 선수의 힘이 좀 빠진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로 TNL이 뱀픽에서
어우, 좋은 모습을 일단 좋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펜 우서 잘라냈지요. 지영을 끌어내고 일단은 네. 좋은 딜러. 아, 정해태 로스 배는 하네요. ETC를 이거 네. 브라딘 강요한 건데요. 그렇죠. 아, 아서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영웅들 뭐 노블레스가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우선은 전설을 좀 잘라내는 선택을 했습니다. TNN 이거는 무라딘을 써라라고 일단 강요를 한 건데 이게 마이티 입장에서는 이러면 진짜 쓰기 싫어요. 아, 무라딘을 쓰라고 하는데 우리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쓰네요 일단. 예, 이거는 뭐 약간 좀 강제한 느낌이 네.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TNL이 가져갈 수 있는 전사 뭐 아소스가 남아있긴 한데 그래도 뭐 네. 요한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기도 하고 디아블로도 있거든요. 이것도 덫을 쳐놓은 느낌. 네, 마이티는 일단은 뭐 쳐놓은 덫에 일단 약간 걸려들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일단, 네, 마이티 같은 경우에 켈타스 정도는 좀 가져와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줄을 상대하기 위해서 뭐 실바나스 이런 영웅들을 선택해 주면서 같이 소냐와 함께 들어갔을 때 침묵 먹여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바나스 카드는 정말 좋은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줄의 뭐 운영, 라인 클리어 능력 이런 부분, 그 부분을 폴 스타트로 메꿔주는 이런 생각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소냐, 라이거는 무라딘 폴 스타트. 이제 TNL의 마지막 턴이죠. 남아있는 전사. 노블레스 선수가 디아블로도 굉장히 잘 다루기 때문에 불지옥 신난에서 디아블로가 또 괜찮거든요. 네. 신난 대치 상황에서 티리엘 그레이맨의 티리엘 카라짐 가져갑니다. 줄 쓰라 그레이맨 티리엘 카라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조합을 꺼내 들었어요. 축성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은 뭐 신성 작법 들어가면서 궁극기 두 개가 겹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팀워크 잘 맞는 TNL이다 보니까 네. 좀 가급적 피해야 되는 장면일 것 같고요. 마이티는 여기에서 켈타스 분명 티렐의 축성이 좀 버겁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무난하고 안정감 있는 딜러입니다. 이번 시즌에 티렐 처음으로 픽하는 TNL. 켈타스가 확실히 신단에서 수호병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능하고 소냐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조합에서는 네. 켈타스가 들어갔을 때 확실하게 힘이 실리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투투 선수가 켈타스가 승률이 저조해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네. 시간이 흐르는 거겠죠. 그렇죠. 근접 공격에 최적화된 영웅들로 선택하는 TNL이고 이어서 마이티입니다. 마이티 폴 스타트가 있어요. 최종 오픽 남은 시간 8초. 시간 닿습니다. 네, 마지막에 리밍을 선택하는 마이티. 불지옥 신단의 뱀픽이 마무리됐어요. 소냐와 폴스타트 리밍이 딜을 한다면 충분히 딜은 충분히 나옵니다. 켈타스 이상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켈타스는 물렸을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리밍을 통해서 좀 더 유하게 풀어가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주기가 있는 리밍을 마지막 픽으로 선택했습니다. 일단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켈타스를 아닌 리밍을 굳이 뽑은 이유를 좀 들어보자면요. 폴스타트의 광풍으로 혹시라도 걸리는 이니시를 막아내고 리밍으로 지속적인 좀 포킹을 하면서 소냐로 오브젝트를 챙기겠다. 이런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위험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쓰랄도 있고 TNL의 축성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광풍이 좀 제대로 안 들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TNL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게 뻔하게 말고 예상하지 못하게 날카롭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이번 상황을 맞아서 지난 경기에서 활용하지 않은 영웅들을 꼽은 TNL이에요. 뭔가 좀 변화를 좀 깨하고 있습니다. 마이티를 상대로 마이티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준비 단단히 해왔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찍어누르면서 승자전에서 또 MVP 블랙을 맞붙기 위한 준비. 과연 이 준비가 성공을 할지 턴그림이 끝났으면 일산 대결 시작합니다. 4강 두 번째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마이티, 소냐, 팽, 리밍, 뚜뚜, 콩은 폴스타트, 짱은 레가르, 조커는 무라딘입니다. 조커의 무라딘, 끊기지 않고 앞라인에서 단단하게 버텨줘야 오늘 이 1세트 이기는데 가장 키플레이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밍을 마지막 선택을 했고요. 이에 맞선 TNL은
시무빙 선수 그레이메인, SCS 선수 스랄, 노블레스의 티렐, 스라이프의 줄, 재현의 카라짐. 재현 선수의 카라짐, 제가 친분이 있기 때문에 티렐 선수들하고 얘기할 때도 카라짐은 내가 더 잘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 블리즈컨 이후에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재현 선수가 형, 제가 다음에 연습해서 보여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뭐 장법 제대로 보여주면 지금 난이도 굉장히 높은 조합인데 네. 제가 사죄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재현 선수는 카라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카라짐을 뭐 풀어줘도 안 하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런 선수였는데 지금 카라짐 꺼냈단 말이죠. 네. 이거를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카라짐과 TNL은요 슈퍼리그 4강에 처음 꺼내든 TNL이에요. 자 오늘 준비된 이 한타 싸움이 좀 있을 텐데 자 마이티는 거기에 말려들어서 안 됩니다. 주도권 싸움 중요합니다. 1세트 경기가 승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마이티의 조합은 확실히 마이티가 좋아하는 영웅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적인 부분 그리고 이 영웅의 이해도 부분 다 가지고 왔거든요. 마이티가 1세트를 정말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소냐로 경기를 펼치고 있는 팽 선수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밍 승률은 별로 안 좋죠? 네, 뭐 별로 안 좋은데 그 와중에 그래도 토토 선수 1승 2패니까 뭐 준수하다고 볼 수 있고요. TNL은 이번 시즌 진척이 없기 때문에 네. 3승입니다. 마이티는 소나 잡았을 때 팽 선수가 잡았을 때 4전 전승이에요. 한 번도 안 잡습니다. 그렇죠. 소나 잡았을 때. 이 부분이 팽 선수에게 처음부터 소냐를 지어주고 레가르까지 가져오면서 힘을 실어줬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네. 그렇다면 팽 선수가 좀 보여줘야죠. 그렇죠. 팽 선수, 리시 선수 못지않은 그런 피지컬을 이번 슈퍼리그에서 지금 보여준 상황이고 네,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판단을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드바텀에서 줄을 가지고 있는 TNL이 사실 라인클리어에서 질 이유가 없어요. 네,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인클리어에서 마이티는 그렇다면 바텀 지역이나 미드 지역 라인을 지더라도 탑 쪽을 이겨주겠다. 네. 이 판단은 아주 적중하고 있습니다. 신단 열렸습니다. 이 조커 선수의 무라딘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항상 앞라인에서 딜을 좀 받아주다가 순식간에 좀 녹아내리는 모습들이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TNL의 조합에서는 무라딘을 순식간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CC기는 딱히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자, 오브젝트탄 팽 선수가 전면에 쓰죠. 좀 더 앞에서 적극적으로 딜을 받아내고 드로포 대역으로 나오는 플레이가 좀 반복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커 선수도 전면에서 이 탱커 역할 꾸준히 잘 수행하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TNL이 사실 줄을 선택한 이상 오브젝트 싸움에서 어느 정도 좀 이겨줘야 돼요. 후반에 네. 줄 같은 경우에는 딜로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뭐 유통기한? 요런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좀 이득을 굴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잘렸죠. 자 이거는 지금 공 선수가 너무 안일하게 데미지를 다 받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 신단은 무조건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네, 지금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떻게든 뺏어야 돼요. 8개. 뺏어야 돼요. 뺏었어요. 가져왔죠. 자, 그레이맨, 시무빙. 자, 도템. 자, 그레이맨 잡아내면은 너무 좋거든. 잡아내면 좋아요. 시무빙, 물빙 보세요. 자, 이거까지 합류했습니다. 길게 싸우면 안 좋아요. TN을 빼야죠. 네, 그렇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응징자를 이대로 풀어놓으면 네. 굉장히 손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자, 티레는 중간에 잘렸고요. 막아주고는 있어요. 그래도 예. 미드 쪽으로 좀 들어가는 마이티 오브젝트 싸움에서 따냈고 일단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레벨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반부로 좀 팽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상황에서는 TNL이 세계의 분리 또는 축성 요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광풍을 좀 무력화시키는데 써줘야 돼요. 폴스타트를 물면서 분명 그러니까 리밍을 물던지 뭐 누구를 물던지 광풍이 한번 들어올 타이밍에 세 개의 분리로 끊어준다든지 아니면 축성으로 무력화 시켜준다든지 이 플레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지속 싸움에서 TNL의 딜로스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눈치 싸움이 계속 이제 10레비 이후로부터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의식을 하면서 한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노블레스가 여기서 끊기면 안 돼요. 이런 커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나이퍼 선수가 좀 내려와서. 노블레스의 압박을 좀 도와줬고 오늘 TNL 보통은 줄을 보유하고 있을 때 라인을 좀 컨트롤하면서 나머지 4명의 선수들이 로밍 플레이를 좀 하는데 지금은 마이티가 좀 강하게 푸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보다는 좀 따라다니면서 커버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줄을 가져온 이점을 좀 살리지 못하고 있다로 보여집니다.
전문 4명이 뭉쳐다니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어요. 마이팅. 그렇죠. 이게 이제 줄을 가져오는 이유가 초반을 유리하게 네, 선심랩을 먼저 찍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마이티의 이 콩 선수가 이제 오더를 보면서 풀 스타트로 뭐 탑 쪽을 푸시하면서 이렇게 경험치 좀 태우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팽팽하게 경험치 차이가 안 나게 네,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더비에서 풀 스타트.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무라진이 페이스 체크를 해주죠. 혹시라도 이 캠프를 가져가는데 갑자기 오면은 위험하다 보니까 아 미리미리 봐주는 거 이거 너무 좋습니다. 심단 활성화 됐고요. 네, 이 싸움에서도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건 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줄이 있기 때문에 응징자 보내놓고 줄이 라인 컨트롤하면 또 그것도 그거대로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네. 응징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이게 줄이 탑쪽 경험치 챙기는 건 좋은데 폴 스타트가 미드 지역에서 이렇게 밀고 빠르게 합류하면은 이거 챙기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줄을 지금 아래쪽으로 콜을 하는 모습이죠. 네. 순간적으로 TNL이 강력한 딜을 뽑지를 못해요. 궁극기가 생기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21개 조금 더 소냐와 무라디니 안쪽 깊숙이 들어왔어요. 흠들어질 필요가 있어요. 자 뒤에 뱅 빠집니다. 자 21개 19개 업비타고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자 TNL 자, 무조건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양팀 이거 마이티 입장에서 이거 뺏기는 건 안 좋아요. 10레벨을 TNL이 먼저 찍기 때문에 네. 오브젝트라도 챙겨줘야 되고요. 이번에 들어왔습니까 제가? 아 정말 이게 조금 더 들어가서 위험했었는데 조커 선수가 잘 참았어요. 네. 잘 참았고 펜 선수도 지금 계속 대치 상황에서 조금씩 조금씩 챙겨주고 있거든요. 이제 4개 남았어요. 이거 좀 큰데요. 네 이번에 TNL이 가져갔죠. 이거 피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차라리 예, 바텀 지역 요새 주는 선에서 이렇게 탑 경험치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네. 거기다가 줄은 혼자 또 라인을 클리어해주면서 경험치 챙겨주고 챙겨주는 거와 동시에 라인이 밀리거든요. 쓰랄 돌았어요. 이 마크는 좋아요. 이거 잘못했으면 세 개의 분리로 배달되면서 게임 터질 뻔했거든요. 네. 오늘 조커 선수가 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체크해주는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런 탱커 역할이거든요. 네. 잘해주고 있습니다. 방탐 요새 깨졌고요. 이런 식으로 줄. 요새가 밀리는 것까지는 예정된 일이었어요. 네. 그걸 마이티도 알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정비하는 쪽으로 갔고 1레벨 차이가 나긴 하지만 다음 신날에서 13레벨을 찍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노려서 한타에서 확실하게 좀 이기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브젝트 타임 앞서 나가면서 TNL이 레벨 격차에 좀 벌렸습니다. 많이 1렙 격차. 네, TNL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유리한 건 맞습니다만 축성 이후에 장법 들어가는 장면 진짜 최악이거든요. 네, 그런 장면 안 나오지 않게 일단 미리 콜을 해줘야 돼요. 이거 혹시 위험하면 TNL이 먼저 축성을 써줘라 또는 아니면 들어가면서 그냥 깔아놔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장법을 쓸게 이런 좀 합이 잘 맞는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고요. 한 번만 미스가 나면 대형 사고입니다. 네, 축성과 신성 장법은 항상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써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다음 한타가 정말 중요해요. TNL이 이기고 응징자를 챙기게 되면은 그대로 경기가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데 광풍 이거 밀어내고. 정말 센스 좋았죠. 지금 TNL이 미리미리 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스냅도. 자 우선은 포기 뒤쪽으로 뺍니다. 네 광풍 같은 경우 아주 좋았죠 방금. SCC 무빙 좋아요. 미리 포기하죠. 네. 어차피 못 잡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않겠다라고 빠르게 판단한 건 좋고요. 네. 13레벨 찍히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이제 응징자가 뜰 타이밍이 됐는데 TNL은 천천히 경험치 먹으면서 13레벨 찍히고 가도 돼요. 근데 반면에 마이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싸워주는 게 좋았는데 광풍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죠? 네, 신단이 열렸습니다. 센터 11레벨, 13레벨이 얼마나 쪄는 TNL? 이거 13레벨은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마이티는 네.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이 좀 내려가서 경험치 확보하고 있고요. 네,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을 좀 어쩔 수 없, 이게 안타깝지만 줄건 줘야 돼요. 여기에서 괜히 싸움 걸다가 여기 싸움까지 지게 되면은 마이티는 너무나도 많은 걸 주게 되거든요. 네. 13레벨 특성 한 단계 좀 앞서 나가죠. 이전 응징자 싸움에서 밀리면서 경험치 차이가 좀 벌어졌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히려 그냥 주는 게 이 신정민 해설위원 말씀대로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가서 만약에 싸움 잘못 걸리면 이게 오브젝트 때문에 급하게 걸거든요. 네, 특성 열렸어요. 열렸는데 찍어야 돼요.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 개. 자, 무라딘 찍어야죠. 이번에도 TNL이 가져갑니다.
자, 이 판단이 또 좀 오류였던 건 다른 라인에 힘을 줬더라면 타워 한두 개 정도는 좀 부시고 어차피 응징자는 주자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 이대로 또 한번 TNL이 요새를 무난하게 가져가겠네요. 네, 바텀에 이어서 지금 미드 압박 받고 있습니다. 13레벨에 맞췄어요. 마이티 이게 지금 응징자 점프 될까봐 이제 그거 무서워하는 건데 무라딘 도약 없고요. 네. 빠진 상황에서 미드 압박 위로 들어가는 조커 선수고요. 응징자 멀리 들어갑니다. 응징자 네, 이거 탑으로 갈 뻔했어요. 네, 탑으로 갈 뻔했는데 응징자를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모습도 굉장히 좋고 네. 이대로 응징자를 빠르게 커트하고 한타를 거는 것도 괜찮아요. 그걸 좀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체력 관리를 미리미리 좀 해야겠죠. 네, 비전 응징자 좀 까탈스럽죠. 자, 지금 TNL은 노련하게 빨리 도망가죠. 네. 왜냐, 싸움을 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응징자를 정리하고 만일에 앞서나간 TNL 계속 주도권을 잡고 조금씩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TNL. 일단 TNL 같은 경우에는 이 본인의 스타일대로 그냥 운영으로 큰 전투 없이 무난하게 일단 레벨을 앞서가는 와중이죠. 자, 이렇게 싸움을 거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아 이거 또 내 터치 쏘네요. 이거를 마이티 쪽으로 일단 왔어요. 분위기가 한번 왔습니다. 그대로 끌어내 그대로 광대로 뱅 좀 잘렸죠. 두 명이 잘렸습니다. 이거 콩 너무 우물쭈물했어요. 광풍으로 사실 두 명 정도는 전장 이탈시킬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 선취 이후에 팽 선수에게 집중되는 포커싱을 막아줄 수가 없었어요. 축성에 모두 다 올라가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못한 영웅을 밀어내고 이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너무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명은 좀 이른 상황입니다. TNL이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 캠프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부터 또 한번 TNL의 그냥 운영이 시작이 되겠죠. 앞서가는 걸 굳이 싸움을 통해서 역전각을 줄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또 만들어가면서 다음 신단이 열릴 때까지 시간을 무난하게 버는 TNL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마이티 자, 계속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잘 싸면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16레벨을 찍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마이티가 싸움을 봐야 되는데 일단 다음 오브젝트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것까지 주면서 뭐 바텀 지역에 있는 요새를 바텀에 떴으니까 탑 쪽에 있는 요새를 깨주면서 좀 그 격차를 좁혀나갈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소냐가 진입을 했을 때 이런 점사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렇게 한번 소냐를 딱 찍어 눌러주면 다음부터 진입하는 데 약간 고민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TNL이 미리미리 좀 만들어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16레벨 특성 한 단계 차이. 다시 좀 수세에 몰린 마이트입니다. 여기서 12, 13레벨에서 있었던 식으로 포인스타트가 또 구형암실을 챙기고 신단 쪽으로 합류를 해서 또 한번 싸움을 볼 것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특성 앞서 나갈 때 지금 바텀 쪽에 압박을 하면서 쓰라를 지금 챙기고 있어요. 싸움을 걸어주는 건 항상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쓰라 오고 있고요. 아, 이거는 의미 없는 광풍이 돼버렸어요. 네. 네, 이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의미 없는 게 싸움을 열었어야 됐거든요. 쓰라리 오기 전에 빠르게 이제 아군 쪽으로 광풍으로 배달하면서 하나를 녹여줬어야 됐는데 광풍 빠져서 이것도 싸우러 못 가요. 예, 네, 이제 못 갑니다. 자, 이 신단이 바텀이 아니라 탑이었으면 지금 그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될 수 있었는데 근처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광풍은 없지만, 한번 싸움을 해보겠다라는 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대는 궁이 전부 다 돌아온 상황이죠. 신성한 땅은 없거든요. 네. 좀 더 깊숙하게 소냐가 들어갈지 축성 이후에 들어갔는데요. 소냐가 녹았습니다. 네, 여기서 중간 둘이 잘렸죠. 아, 이거 그리고 카라진도 특성 너무 좋은 게 16레벨에 상쾌한 바람이 아니고 상쾌한 바람을 찍어주면서 상쾌하네요. 예, 예. 광풍 이후에 걸리는 둔화를 그렇죠. 제거해주기 위한 그 특성을 찍어줬어요. 불쾌한 바람 아니잖아요. 상쾌한 바람이죠. 맞았습니다. 이게 질척질척 되면 느려지면서 불쾌한데 상쾌하게 없애주는 거죠. 그렇죠. 상쾌한 바람 잘해라 밀어붙이고 있죠. 응징자 거기 아빠 거기다 상대를 세 명이나 지금 잘라냈기 때문에 여기서 쭉쭉 밀 수 있는 기회를 열었습니다. TNL 이번 공격까지는 막아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막을 수는 있을 것 근데 그래도 응징자가 지금 옆으로 샜거든요. 마시를 나갔습니다. 옆으로 샜어요. 이거 딜러를 막으려 해야죠. 딜러부터 그레이맨 광풍 있잖아요. 자, 이거 그레이맨 녹여달려 응징자 돌아왔습니다. 마시를 나갔다 돌아왔다 하나 딜러부터 끊어야 되는데 부러집니다. 핵이 깨졌어요. 7제 1세트 대결 TNL이
빠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세트 내주셔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이게 줄을 가져온 이점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그 순간부터 줄을 이용해서 계속 상대방을 끌고 다니면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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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있을 때마다 강력한 한타로 경기를 마무리하는 TNL 정말 대단하네요. 네, 집중력이 살아있는 한타죠. 초반에 이득 본 걸 끝까지 이어나가면서 끝내기까지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사실 줄을 가지고 왔을 때 초반에 이득을 좀 굴려줘야 되는데 초반 응징자는 빼앗기면서 조금 위험할 뻔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하나 잘라주고 또 폴스타 때 광풍을 빼주면서 확실히 선실 레벨 찍고 응징자 그 먹었던 그 스노우볼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섬세한 플레이를 보여준 TNL이죠. 서로 스킬러니가 잘하면서 마이티를 앞서나갑니다. 정말 뭐 축성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모든 딜을 다 무효화시키고 그 와중에 선조의 지구까지 받은 손해를 1.4에서 마무리하는 TNL. 이게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광풍으로 좀 소냐 죽기 전에 지금 이때 한둘 좀 밀어주면서 소냐가 어그로를 좀 분산되게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너무 망설였어요. 계속 이 장면이 반복이 됐어요. 그 정도로 뭐 광풍 한 번이 중요한데 지금도 광풍이 약간 무의미하게 빠졌죠. 그렇죠. 지금 잠깐 지금도 소냐가 들어서 선제 지구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또 점사로 커트. 이때 광풍이 있었으면 네. 한 번 더 버텨내면서 뭐 싸움을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결국 패배하지는 않는 그런 그림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일렉 격차가 좀 발목을 잡았죠. 네. 특성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를 하면서요. 보니가 다운됐어요. 신단이 열릴 때마다 1레벨 특성이 1레벨 네. 차이가 났는데 그때마다 특성 차이였어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움을 감행했습니다만 결과는 좋지가 못했습니다. TNL은 그 기회를 잘 잡아내면서 1세트 경기 승률 장식했죠. 네, 이게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뭐 재현 선수가 카라짐을 잘 썼으면은 제가 뭐 잘 썼다 이제 잘하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데 카라짐이 활약할 그런 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네. 무난하게 그냥 실력 차 그대로 졌기 때문에 마이티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일 네. 뼈아픈 패배예요. 뭐 잘한 걸 하나 찾자면 상쾌한 바람 상대방 레갈의 이 토템을 네. 또 무력화 시켜주는 이런 부분 잘했네요. 붙여주는 네. 거요. 그렇죠. 네. 이게 마이티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패배예요. 뭐냐면은 한타라도 해보고 뭐 한타를 져서 졌느니 아니면 운영에게 좀 부족했는 이런 게 아니고 다 부족했어요. 다 TNL에게 밀렸어요. 네. 이대로라면 그대로 3대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안 될 때는 이런 판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분위기를 끌어내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장에서 만들어야죠. 1세트 경기의 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전장을 한혜사원 오늘 1세트 그 1랩 격차가 끝까지 발목 잡으면서 경기 내준 마이티예요. 이번에도 한혜사원이 사원을 중심으로 1세트와 마찬가지예요. 이 사원 싸움 여기에서도 많이 갈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한번 겪어봤다면 마이티가 사원 싸움에 힘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리기 싸움에서 조금 더 앞서나가는 TNL입니다. 1세트 경기 그 분위기에 제동을 걸어야죠. 1세트 경기 팬픽 시작됩니다. TNL과 마이티 TNL의 선배니에요. 이번에 뭐 패치 이후로 전사들이 힘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중에서 아누바라의 힘을 정말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 번쯤은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누바라가 보이지 않네요. 슈가 1, 2는 잘라내고 있습니다. 태사다를 TNL은 태사다를 운영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이런 좀 보고 판단하는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마이티가 아쉬운 게 1, 2단 같은 거 풀어줘도 사실 되거든요. 아서스도 세졌고 소냐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풀어주고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약간은 좀 변수 없이 너무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소가르 네. 네, 이걸 지금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데 이 조합에 힘을 실을 거라면 소냐를 확실하게 살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선조의 치유까지 깔끔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이후에 소냐가 뭔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건 나머지 세 선수들 네. 세 명의 선수들이 같이 들어가서 소냐가 활개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쓰라라 ETC 자신감 넘쳐요 TNL. 네, 이러고 또 뭐 무라딜 대나면 되는 거고 마이티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딜러를 확실히 좀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테사다르와 쓰랄 이미 뽑혔어요. 테사다르가 이제 서브 딜러 쪽이기 때문에 딜이 잘 안 나오는 지원가잖아요. 사실 딜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메인 딜러가 좀 센 뭐 켈타스, 타이커스, 뭐 그레이맨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 배나고 두 개 뺏어오는 식으로 탱커가 없으니까 탱커가 약하니까 딜러는 우리가 챙기자 이런 좀 마음가짐으로 가져와 줘야 됩니다. 티란드 벤 이렇게 좀 TNL 그레이맨 벤을 하고
그냥 뭘 딜로 하나 주더라도 아 폴스타트 이런 마이티는 무조건 그레임에 가져와야죠. 그룹도가 그레임에서 네. 3전 전승이거든요. 자신감 있는 영웅은 먼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뭐 레가르 짱, 소냐 팩, 뚜뚜 그레임에 줘야죠. 네. 뚜뚜 그레임에 선택했을 때 3전 전승. 네, 뭐 그레임에도 좋고 그 이후에 뭐 리밍도 섞어주면서 뭐 힘파로 네, 힘의 파동으로 뭐 타오르네 궁극기를 뭐 봐주는 네.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해줘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광란의 동안이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레이메인이 소냐도 마찬가지지만 근접이잖아요. 확실하게 끊어줄 때 근접하는 영웅들이기 때문에 광란의 동안이를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레이메인으로 3전 전승 네 번째 도전. 뭐 무라딘을 풀어주는 이유는 조커의 무라딘을 주더라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1세트에서 뭐 확실하게 압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무라딘이 풀려있는데 마이티는 이걸 가져가야 되나 이번에도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예, 무라딘이 약간 너프가 있었잖아요. 뭐 석화나 아니면 이제 이 폭풍강타의 스턴의 그 0.25초가 줄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TNL이 적극적으로 타오렌을 기용을 해주는 건데 그렇다면 광란의 도관이 지금 우서의 천상의 보호막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힘의 파동 정도는 좀 확실히 챙겨줘야 됩니다. 네. 또는 실바나스 마이티. 자, 콩 선수가 고민에 잠겨있는 상황이죠. 그레이메인까지 선택을 했어요. 남은 시간 33초. 네, 실바나스 카드가 정말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광란의 도관이를 끌어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운영도 할 수 있는 실바나스 두 가지를 챙길 필요가 있거든요. 네. 딜은 충분해요. 소냐, 그레이메인, 실바나스를 하더라도 딜은 충분히 나옵니다. 네. 콩이 가져갈 수 있는 콩 선수가 가져갈 수 있는 영웅을 네. 아, 괜찮습니다. 야, 이거는 중력 붕괴도 그렇고 고대 작살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광란의 도관이 그러니까 타우렌에게 맞추기는 그 광란의 도관이 중에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한타 중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타우렌이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일단 마련이 됐어요. 네. TNL 딜러 강한 딜러들은 다 뺏겠다. 왜냐 풀 스타트도 없으니까 그레이메인 켈타스를 가져오면 너희 뭐 할 거야? 남아 있는 거 없잖아. 타이커스. 타이커스 TNL 마지막 카드로 타이커스 선택합니다. 이러면 무라딘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있나 싶어요. 이거 무라딘 가져오면은 네. 쓰랄한테 맞고 타이커스한테 그렇죠. 맞고 그러면은 그건 무라딘이 아니고 레오링 느낌 네. 날 수 있어요. 무라딘 나왔네요. 이건 그냥 차라리 요한나를 뽑아서 그냥 축복반응방패까지 광란의 도관 축소. 이 카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축성 이후에 앞라인이 굉장히 약간 말랑말랑한 물렁물렁한 느낌이 나거든요.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지. 네, 고민 끝에 티리엘을 선택했습니다만 표정을 좋지 못합니다. 이거는 축성으로 광란의 도가니를 막아주는 게 아니라면 한타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네, 그런 조합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경기 뱀핑 마지막에 준비해온 깜짝 카드는 타이커스. 타이커스를 부분은 이후에 마이티는 티리엘을 선택을 했거든요. 예, 조커 선수가 잘 다른 무라딘도 뭐 제대로 꺼내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1세트 내준 이후에 분위기가 처진 마이티 이 안 좋은 분위기를 무슨 일 있어도 깨야 되거든요. 깨지 못한다면 0대3으로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냐가 활약해야 되는 활약하는 게 가장 좋은 예, 그림이 좀 나올 텐데 그러기 쉽지 않은 게 잘못 들어가면은 아군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예, 광란의 도가니 속으로 내모는 그런 한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타 싸움에서 과연 마이티 승을 따낼 수 있을까요? 경기 준비 끝났으면 1세트 대결이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팽의 소냐, 뚜뚜의 켈타스, 콩의 그레이메인, 짱의 레가르, 조코의 티리엘. 마지막 고민 끝에 티리엘 선택했죠. 티리엘의 축성. 광란의 동아리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축성이라면 이번 경기는 이겼어요. 네, 진짜 네. 타이 같은 타이밍으로 경기 중 이어나가야 됩니다. 시무빙의 타이커스, SSCS랄, 노블레스 ATC 스나이퍼의 테사다르, 재현 선수의 우섭입니다. 뭐 일단 한타를 사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한타 조합이 안 좋다? 그냥 초반에 압살하면 돼요. 예, 초반에 압살하기 위해서 좀 스노우 들어가면서 다행이에요. 다행.
말 떨어지기 무섭게 척힐. 이런 식으로 이 정의 태어난 족장과 스랄은 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석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뱀픽 상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냐와 티리엘은 다른 탱커들에 비해서 약간 물렁살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아 확실히 공격적으로 티엘이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탱커라인 싸움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 소냐 돌아다니죠. 소냐 돌아다녀요. 왜냐 끊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실시계를 통해서 상대를 좀 끊어내는 TNL. 오 그래도 이번에 역공을 선택을 합니다. 역공 선택 좋은데 아 중력공이 너무 아까워요. 자 잡아내면서 좀 마태형을 좀 해야 되는 마이티. 초반부터 좀 밀리더니 마지막 경기 좀 내줬거든요. 이 장면 조금 전에 본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네. 자 조커 자 노블레스가 노블레스가 잡아주고 야, 분위기 와 둘 잡아주고 야 이거 진짜 세 명째 들어갑니까 이번에. 네, 자 소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계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게 쓰라리 약간 네, 먼 상태였죠. 야 이거는 네. 조커가 약간 설계를 했다고 봐도 돼요. 왜냐 내가 보이면 자꾸 이렇게 싸움을 거니까 내가 최대한 버틸게. 네. 모든 걸 나한테 줘. 그렇다면 사랑할 테니까 마무리는 너희에게 좀 부탁을 할게. 이 그림이 완성이 됐어요. 티엔엘의 미끼 메타. 네, 미끼 메타. 미끼 메타입니다. 낚시 메타. 예. 그렇죠. 네. 제대로 덥석 물었죠. 티엔엘 입장에서 사실 쓰라리 없었을 때 타이커스 하나만으로는 지금 뭐 4레벨 특성도 안 찍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순간적으로 녹이게. 자, 여기도 지금 부족했어요. 너무 미끼인데요. 네. 네. 예, 이게 물리다가 낚싯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네, 저건 미끼가 아니고 선물이었어요. 만약에 물렸으면 말이죠. 네. 체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과감하게 이렇게 상대방의 그런 시야를 또 확보하는 조커 선수의 자신감이 보이네요. 자, 한 번만 물면 그 기회를 살려서 어떻게든 킬을 기록하겠다. 마이티! 정말 이번 2세트에서는 TDL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정말 뭐 낚시, 미끼 얘기했지만 진짜 강태공이 돼야 돼요. 네. 축성으로 광란의 도가니를 한번 정말 먹어서 들이마시는 그런 그렇죠. 장면이 한번 나오잖아요. 2번 세트 진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타우렌을 잡아낸 고래 낚시 성공이죠. 아 그렇죠. 대어를 낚는 거죠. 대어를 낚는 거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어렵겠지만 이 티레를 선택을 했다면 뭔가 보여줘야겠죠. 지금 시작은 좋아요. 자 들어가면서 이 롤러코스터를 지금 조커 선수님 잘 타고 있거든요. 잘 들면서 물 수밖에 없게 만들어줘요.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드리잖아요. 약간 툭툭 건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딜러들 위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인 때문에 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거는 반대의 타우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내서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물어봐. 자, 이런 식으로 왔어요. 낚싯대를 던져놓은 찌찌를 건드리잖아요. 예. 서로 신경전이 대단합니다. 예. 자 레벨 조금씩 좀 앞서나가는 마이티. 오 이번에 공성거인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재미를 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 앞라인을 좀 푸시를 해놓으면 사원을 확보했을 때 빠르게 치유의 샘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네. 마이티가 초반에 그 조금의 기세를 놓치지 않고 잘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푸시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이제 투사를 먹기 위한 타이밍이 됐잖아요. 근데 먹지 못하게 하는 거죠. 본인들은 미리 먹었기 때문에 바텀 사원 싸움에서 투사를 굴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상대방도 먹었을 때 오히려 상대방만 좀 투사가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못 먹게 강하게 푸시하는 거죠. 저 여기서 끝나니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노블레스와 조커의 싸움이 오늘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뭐 글래디에이터예요? 여기서 둘이. 계속 뭐 사실 딜도 없는데 숟가락 하나씩 들고 그냥 계속 서로 이제 꿀밤 때리고 있는 거죠. 네. 정말. 그렇죠. 거의 딜은 거의 안 나오는데 네, 계속 건드려주고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경험치는 또 동일하게 지금 맞춰주는 모습으로 보이고 이번 바텀 사원 싸움을 아예 두 팀 모두 지금 사활을 걸었거든요. 네. 싸워야죠. 깊숙하게 들어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도권 자체는 TNL이 약간 들고 있는 게 CC가 더 많거든요. 저 지금 이번에 조커 선수가 쓰라일과 일기토를 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여기서는요. 일단 보이면 싸워요. 1대 메타, 1대 네. 메타. 자 들어가나요 지금 TDL이 투기장인가요? 안쪽 깊숙이 들어갈 생각 있나요? 예. 자 지금 이 근거를 여기는 그 약간 좀 아래쪽이 이제 경기장이죠? 네 이게 이제 경기장이에요. 경기장. TNL 입장에서는 사실 급하게 걸 이유가 없는 게 본인들이 이 사원을 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 받아치기만 하면 되죠? 예. 지금 바깥에서 그레이맨 공격을 해요 갑자기 갑자기 역공을 합니다. 역공을 뒤로 빠지죠.
네, 소와 늑대의 싸움. 네. 네. 와. 늑대가 소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네. 아, 오늘 소 소가 세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자, 들어와서 파우스라이드. 어, 정확 빠졌어요. 아, 여기 들어와 있던 파우스라이드 한 번에 갈렸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주도권 자체를 TNL이 들고 있다니까요. 네. CC가 맞기 때문에 상대방이 빈틈을 보였을 때 먼저 선공권을 가지고 있는 건 TNL이에요. 정확히 노려졌고요. 아, 이번에 그레이맨이 끊긴 건 너무 큽니다. 예. 끊기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TNL이 또 한 번 운영을 시작하겠죠. 2세트와 어? 동일해요. 초반에 이득 보면 네 그대로 스노우볼 예. 계속 굴리거든요. 그 문 걸어 잡는 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네. 이 모든 메타를 정우성이 만들었잖아요. 문 잡고 네. 안 싸우는 메타. 아, 저는 노잼 메타. 네, 노잼을 아. 네, 노잼을 예. 이게 하는 입장에서 이게 가장 안정적이라서 네. 어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데 네. 자 여기서 과감하게 싸우는 초코가 버텼어요. 버텼어요. 잼을 버텨내고 구레메 거기다가 펜까지 합류를 하면서 이게 죽으면은 위험하니까 정말 위험해. 이러니까 노잼 메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 걸어다니는 수비 메타. 그렇죠. 네, 줄여서 노잼 메타. 네. 네, 10레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도 노잼 메타를 하고는 있지만 예. 경기는 재밌어요. 어, 그래. 네. 왜냐면 최근에는 싸우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요. 싸움을 피하잖아요. 무조건 들어 싸웁니다. 거기다가 이번 세트에서는 약간 TNL의 그런 싸움을 좀 피하는 것을 조코 선수가 톡톡 건드려주고 있어요. 싸우자. 싸우자. 아,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럼 끝까지 따라가서 계속 싸우자. 싸우자. 이걸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뭐 티레 같은 경우에 축성이 있습니다만 타올에는 이제 광란의 도가니가 있거든요. 이제는 숟가락이 삽이에요. 네. 잘못하면 그냥 다 골로 갑니다. 네. 정말 너무 궁금한 게 생각해봤는데 삽 맞으면 훅 갈 것 같은데.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약간 좀 소름 돋았습니다. 축성이 얼마만큼 대박이 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확실하게 광란의 도가니를 카운터 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그 부분을 축성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 축성이 빠졌을 때는 그때부터가 진짜 공포일 것 같습니다. 네. 어 노블레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냐? 네. 건드리면 또 때리니까 그러니까요. 자꾸 건드리니까 디리에는 보내줍시다 이런 네. 오더가 나온 거죠. 수치를 안요? 네. 네.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네. 들어가서 자 우선은 지금 11레벨까지 맞춘 데 성공을 했고요. 경험치가 비슷해요. 이러면은 마이티가 뭐 바텀 상황을 주긴 했지만 나쁠 게 없거든요. 자 조커? 미키 네 TD는 한 번 드려요. 예. 일단 아 이거 그냥 반반 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 지금 타이밍에 싸우는 것은 TNL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 같고 마이티는 그냥 반반 미디에서 싸움을 선택을 하나요 지금? 자 이거 광란의 도가니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기장 입장이에요. 네 이제 축성이 있긴 있지만 네. 먼저 물려서 죽어버리면 축성 못 씁니다. 자 피 먼저 까야죠. 네 지금 노블레스가 TDL 빼고 다 때리고 있어요. TDL 빼고는 무조건 때리려고 지금 네.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체력의 절반 정도 빠진 상황에서 치유의샘 미드 들렸다 오죠? 네 치유의샘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지금. 지금 옆에서 우서가 기다리고 있죠. 뭔가 하나만 걸려 들어라. 물량은 좀 준비 중. 아 이거 마이티 빼는 게 좋아요. 지금 어차피 본인들도 알잖아요. 주도권이 없구나. 자 이번 소리 있었어요. 파워 슬라이드 들어갔고요. 전화 빠졌고요. 조커. 자 지금부터 청공기부터 정리해야 돼. 청공기 아파요. 아 이거 안 좋은 판단이에요. 아 이거 지금 마이티는 그냥 반반 가면서 20레벨 봐야 돼요. 20레벨에 강화보호막 두 개 생기면은 네. 광란의 도가니가 혹시 나오더라도 탱커가 앞에서 딜로스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노리지 않는 이상 아 지금 싸움에서는 TNL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야 20레벨까지 기다려야 되면은 굉장히 소강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험치만 맞춰줄 수 있으면 20레벨 봐도 돼요. 확실히 강화보호막이 생긴 이후부터는 강해지는 건 맞아요. 네. 자, 그걸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이거 13레벨 되면서 천공기가 없긴 합니다만 13레벨 특성 치키거든요. 이거 지금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까지 주면은 마이티가 또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와 특성 한 단계 차이. 자 경험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궁극기가 체크되어 있으면 한 번쯤 싸움을 걸거든요. 네. 이거... 지금은 피할 필요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이거 주면은 뭐 거의 아낌없이 네. 주는 나오죠. 진짜 이거는 한번 볼 그냥 맞고만 있지 말고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숨부터 띄웁니까? 자 이번 라인까지 정리를 하고 싸울 것인지. 예. 자 아직 특성 안 찍혔고 선제치유도 빠졌네요. 이 싸움은 진짜 하면 안 돼요. 이 이상은 할 필요가 없는 게 선제치유가 없습니다. 공 3개 빠졌어요. 3궁 빠졌습니다.
다 쐈어요. 다 쏘고 이제 도망가기. 자, 정우 없어요. 정우 없어요. 선제 수가 없어요. 자, 축성 이후에. 축성 이후에 이제부터 광란의 도가니 각이 나옵니다. 예? 이제부터 도가니 키로 가죠. 바로 나오죠. 네. 이거 노블레스도 지금 광란의 도가니 너무 아끼는데 우선 천상의 보망 믿고 과감하게 킬 때는 켜야 됩니다. 어, 확실히 조코 선수가 노블레스의 어그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 가장 앞에서 노블레스가 각을 보는 데 있어서 걸거치 계속 축성을 킬 거야. 이런 움직임을 주니까 아 이거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공이 빠른 타이밍 다섯 명. 자, 반대로 TNL은 전부 다 공 차지 끝났죠. 이게 이제 축성 같은 경우도 사실 광란의 도가니를 분명 커버할 수 있는 좋은 궁극기인 건 맞습니다만 광란의 도가니 가운데에 있는 영웅을 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블레스가 약간 더 과감해도 된다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아 진짜 계속 탐색전만 하고 있어요. 싸울 듯 하면서 싸우지 않는 양팀. 왜냐 한번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한쪽으로 확 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가겠다. 무난하게 가서 정말 원하는 싸움 그때 빼고 하지 말자. 이런 오더가 양팀 모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치 차이도 좀 크진 않습니다. 자, 마이티도 잘 쫓아오고 있고요. 자, 공이 빠니 타이밍이 잘 넘기면서 14레벨 맞췄어요. 이게 1세트와는 다르게 지금 싸우는 것은 확실히 우리 마이티 입장에서 조합상 안 좋기 때문에 또 만났어요. DNA라고 정의타운을 지금 또 만났어요. 지금 네, 여기서 뒤에서 계속 때리죠. 떨어오는 거 막아내고요. 집요하게 무니까 네. 정해다운 족장이 디리엘 보면 경기를 일으키네요. 그냥 네. 도망가요. 이거 네. 에오사나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정화. 아 정화 좋아요. 빠르게 확실하게 살려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연계가 들어와서 디리엘이 죽으면 그때부터는 TNL이 놓치지 않고 들어올 걸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살려주는 이번 오브젝트도 굉장히 좀 위험한 게 하나 떴는데 정화 지금 없잖아요. 정화 아까 네, 13분 8초인가 오늘 소냐가 너무 자신만만하게 들어왔는데요. 자, 없는 상태. 자, 그래도 자, 역전. 그래도 야, 그래도 지금 미니건으로 때렸는데 정말 아파요. 소냐 체력 지금 와. 그래도 많이 회복을 네. 했습니다. 15레벨에서 이제 16레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야를 잡아야 돼요. 시야를 잡아야 되는 이유는 정해탄의 족장 때문이거든요. 네. 들어가요. 또 정화 없어. 정화 없다. 축성 먼저 떨려. 축성. 선조의 슈가 빠지긴 했는데 와 양팀 모두 지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근데 이게 이러면 또 빼야 돼요. 광란의 도가니 생각해야죠. 네, 이러면 또 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관광 나옵니다. 관광. 네, 진짜 이거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네. 웃고 있을 거예요. 네, 그냥 구경만 하잖아요 마이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합상에서 좀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렇다면 아까처럼 뭐 반반을 쏜다든지 네, 이 사원 주더라도 아니면 뭐 미드 요새나 아니면 탑 요새 이런 것들 푸시하면서 상대방을 좀 부르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야죠. 아 지나갑니다. 네. 네. 아 이중만 지나가면은 그때 궁금 여기서 또 네. 오늘 약간 노블레스 선수가 정찰을 잘하네요.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또 하고 TDA는 그냥 지나치고 네네 자네 좀 우두머리 쪽 들어가서 시합법 했습니다. 우선 16레벨까지 맞춰야 되는 마이팅.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진짜 이게 시합 싸움이 정말 치열해요.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어디서 파워슬라이드 이후에 광란의 도가니가 들어올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래도 자 예? 이거 빼야죠. 네, 빼야죠. 네, 이게 이제 빼야죠. 자 뒤에 너무 깊숙해서 너무 깊숙해. 정화 좋아요. 야 정화가 진짜 잘 들어가네요. 정화 좀 기가 막히게 들어가면서 여기 잘 써야 됩니다. 또 체력 조심해야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체력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소냐도 위험하거든요. 소냐 정화 없어요. 정화 없어요. 바로 살려줄 수 없고 지금 들어갈 팩 조커 TL의 체력이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싸움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 야 지금 진짜 노블레스 선수가 노련하게 계속 이렇게 상대방을 좀 심기를 불편하게 하네요. 네. 네 일단 뭐 마이티 입장에서 사실 지금 타이밍까지 버텼으면은 성체는 분명 하나 주겠지만 성체 하나 정도 주는 선에서 20레벨 맞출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까지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약간만 더 참을 필요가 있고 저 뒤에 지금 타올은 어디 있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지금 네. 조코 선수가
그렇죠. 그렇지. 강태곤 맞아요. 강태곤. 아니 어디 물고기가 있는지 아니까요. 그렇죠. 낚시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네. 그냥 명당은요. 네. 조커 선수 기가 막히게 찾아요. 네. 정말 노블레스 선수도 조커 선수가 이번 세트만큼은 그게 눈에 가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거 하나 노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두 번째로 만들고 그렇죠. 이게 길 막고 또 길이 뚫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도가 굉장히 좋아요. 네. 일단 부스터도 빠진 상태에서 예, 지금처럼 플레이해줘야 돼요. 소냐가 아래 지역에서 이렇게 사원 챙겨주면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싸움을 최대 피해야 되는데 정화 이후에 와 끝나지 않았어. 박나리 두관이 신경 써야 돼. 박나리 두관이 천목이 부셔버렸어요. 네, 여기 잡아들어오니까 천목 빠졌어요. 전성의 보호 빠지면 그 다음에 박나리 두관이 생각해야죠. 네, 광각 나오니까 오 이거 들어왔어요. 소냐가 돌 가죽까지 와 이거 지금 만들어내나요. 마이티가 만들어냈어요. 16분 낚시 성공. 지금까지 미끼만 던졌거든요. 16분을 잡아서 그저 태양을 낚았어요. 기프트샵 가야죠. 기프트샵 가야죠. 전력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 정말 잘해줬던 게 뭐냐면요, 사실 아래지역 쪽에 그 사원을 끼면서 상대방을 좀 낚시하는 플레이가 나오다 보니까 TNL이 여긴 안 되겠는데 싶어서 위쪽으로 뺀 거였거든요. 그 타이밍에 켈타스를 살렸던 레가르 이 짱 선수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런 운영 굉장히 인상 깊은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뭐예요? 너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2시 가야지 하고 이거 근처 안 돼요. 이거 상대 투삭 캠프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예, 승리에 취하면 안 됩니다. 예. 승리에 취하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예,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를. 네. 이거 마이트 주도권 잡았어요. 이거 4공성 끌고서 우두머리 함께 가면은 바텀 선택 무조건이에요. 그렇죠. 가져가야죠. 진짜. 예, 기프트샵 여기서 선물 사놓고 안 가져갈 뻔했어요. 네. 예, 버리면 안 됩니다. 야, 공성거인 4기까지 가져가면 일단 무조건적으로 성체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와, 이거 마이티가 한타도 한타인데 그 이후에 이 깔끔한 운영. 너무 좋은데요 지금? 네. 이거 TNL 지금 난리 났어요. 이거 성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우두머리 체력 깎지 않으면 핵각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성체 깨지는 순간 20레벨이에요. 그렇죠. 16분간 미키가 됐습니다. 조커. 네. 자, 미키 잘해줬어요 정말. 나옵니까? 자, 여기서 밀어내면 20이에요. 무조건 20이고 뒤에 4공성이 있기 때문에 청공기 하나. 단순하게 우두머리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거 무조건 핵각 나올 수 있어요. 자, 한 방, 두 방, 세 방 썰고. 자, 우두머리 체력이 너무 많고 풀고 썰고. 비자 맞췄고 들어갑니다. 이번 싸움 기가 막힌 싸움이 한번 나왔죠. 야, 이걸 마이티가 한 번의 경기를 최재 무대에서 강력함을 증명하는 마이티 TNL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다는 16분간의 낚시 빅기멘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성공했습니다. 네, 대어도 그냥 대어가 아닌 게요. 예. 정말 낚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낚았어요. 그렇죠. 네. 야, 이 노인가마다 한 편을 본 느낌이었어요. 네. 뭐 모든 것을 낚은 모습이었고 TNL 같은 경우 아쉬운 점이 딱 두 개 있었어요. 그 터졌던 한타에서 보면은 노블레스 선수가 박란의 동안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아, 사실 궁극기 상대방이 끊을 게 별로 없는데 그거 그냥 천사의 보호만 믿고 걸어줘도 되는 타이밍에 소심했던 게 너무 큰 단점이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이커스의 천공기였어요. 천공기를 거의 버리다시피 상대방의 소네 쪽으로 던져준 거였거든요. 네, 그것은 최악의 궁극기였습니다. 그렇죠. 미키메타 TDL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정말 툭툭 건드렸어요. 초반부터 16분 20초까지요 TDL이 노블레스 정해타운의 주장 보이면 계속 두들겨요. 툭툭툭툭 칩니다. 계속 낚시하다가 드디어 낚았어요. 아, 네. 너무 그림 같은 한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일기토 모드 글래디에이터 모드를 보여주면서 1대 11에 툭툭 건드렸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사실 후반부를 이제 바라보는 심리전이었고 이 상황에서 사실 TNL이 죽으면서 이거 TNL 입장에서는 여기는 우리크 모드였어요. 네, 우리크. 이거 잡으니까 되네 하면서 좀 이런 모습이었는데 후반부에는 잘 나오지 않았죠. 이 장면부터 TDL이 살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 장면에서도요. 들어가도 TDL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그로 관리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후반에 집중력을 한타를 놓고 16분간 경기를 좀 이어나갔던 이 마이티 집중력 대단했죠. 네, 이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이건 아쉬웠던 게 사실 사원 싸움에서 좀 얻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감을 뭐 확 거는 것도 아니고 좀 간을 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답답함을 좀 느꼈었거든요. 네. 지금 안타죠. 와, 진짜 소냐 팽이 들어갔는데 지금 체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죽기 직전이었는데 돌가죽 바로 긴 다음에 살아나오면서 네, 또 합류. 아니 지금도 광란의 동안을 써보지도 못하고 한타를 하니까 네. 아니 아까부터 뱀픽에서 광란의 동안이가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얘기했는데 쓰질 않으면 도대체 언제 쓸 건가요? 그렇죠. 마지막에 썼네요. 그리고 네. 이 장면에서 TDL이 노블레스를 끝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이 또 나왔었거든요. 네. 자, 팽 선수의 이 자신감 넘친 플레이 거기다 공 선수의 여유 옆에서 도와준 플레이까지 오늘 이 한타 그림을 정말 잘 그린 마이티가 승리를 따내면서 1대 스코어를 맞췄습니다. 오늘 쉽게 끝나는 경기가 없네요. 왜냐면 4강이니까 히어로즈 슈퍼리그 4강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4강부터 이렇게 진짜 제일 잘하는 이번 시즌 중에 제일 잘하는 네 팀만이 남은 거거든요. 네. 네, 여기서 확실히 보여주면서 승자전 결승까지 올라가야죠. 어떤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일 영웅